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사모님 머리 업스타일을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짧은 머리에서 가볍게 연결할 수 있는 그냥 깨끗한 업스타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짧아서 머리 못 올리시는 분들을 위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사모님 머리 기장이세요. 이제 보통 업스타일 하신다고 하시면 이 정도 길러 오시잖아요. 이제 뭐 달비를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쁘게 다 연출은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지금 보시면 방가발이에요. 방가발이고 방가발로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층 있는 머리 깨끗하게 싱. 뭐 요즘엔 시중에 이런 싱 팔잖아요. 이런 싱. 그리고 쪽달비. 모량이 조금 부족한 느낌일 때 빼콤을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쓰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깨끗하게 피는 느낌으로 드라이를 해주세요. 뒷머리는 어차피 속라인을 가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라인 이렇게 펴줍니다. 두 번째까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살짝 끝을 말지 마세요. 그냥 핀다는 느낌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만. 그리고 이 부위에서 한 이 정도 나누죠? 이 정도를 나눠주세요. 탑 부분에서 뒷머리 정도. 이 부분에서 속가시를 넣어주세요. 속가시. 뒷머리에서 빼콤을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넣어주세요. 어차피 뒷머리 싱크 눌렀다. 뒷머리 싱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커지거든요. 이렇게. 머리카락 속에다 넣고요. 망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프레이 하드한 걸로 뿌려주시고 속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볼륨선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실핀으로 뭐 하나만 꽂아도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일 때 속에서 키스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요즘 그 반가발 정도는 똑딱이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이렇게 속에다가 살짝 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부분가발을 이렇게 머리에 씌우셨다고 하면 가장 윗라인 있죠? 윗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을 쭉 살려서 볼륨을 뿌리 라인에 라인을 최대한 살려주세요. 이렇게 쭉 이 부위도 이렇게 좀 최대한 겉에가 아무래도 오늘은 깨끗한 업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겉에가 좀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으로 최대한 이렇게 그대로 위쪽 라인만 이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윗라인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이 부위를 그대로 최대한 연결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웨이브 느낌 스타일로 하실 거면 이 전체 통과발의 느낌도 웨이브를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 넣지 마시고 이렇게 쭉 최대한 핀다는 느낌. 지금처럼 끝을 쭉 최대한 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머리와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빼콤을 넣은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고 빼콤을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느낌만 넣어주셔도 돼요. 가운데 느낌을 넣어주셨다고 하면 스프레이로 뿌려주신 다음에 에센스나 약간 묽은진 제품들 있죠? 약간 별 살짝 이렇게 윤기나 보일 수 있는 제품 손에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속라인부터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연결해주세요. 빼콤을 넣기 때문에 빗질을 하실 때는 항상 세우지 마시고 눕히셔서 이렇게 빗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빗질을 해줍니다. 스프레이 뿌리신 다음에 드라이로 약한 바람으로 살짝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토대를 잡으시고 슬렁슬렁 잡으신 다음에 붙인 다음에 밴딩으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주세요. 옆머리로 와서 옆머리 라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머리 간직
보통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복머리 입으시잖아요. 한복머리 하실 때는 좀 윗라인의 볼륨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볼륨 어느 정도 좀 야무지게 살리셔야 정말 형태감이 또 예쁘더라고요. 백홈을 넣어주세요. 이제는 손의 느낌에 에센스를 살짝 바르시고 이제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으로 만져주세요. 만져주실 때는 항상 앞쪽 라인 볼륨감 처지지 않게끔 핀셋으로 살짝 형태를 봐주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하면 예쁠까 사모님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씩 만져줍니다. 앞머리 느낌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제 결을 만지면서 이렇게 술렁술렁 홀감을 잡아주시면서 옆머리와 연결을 해주세요. 핑클핀 같은 것도 일단 이렇게 이 정도 했을 때 예쁘구나 안 예쁘구나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뒷머리 라인과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붙이시면서 형태를 잡으시면 돼요. 업스타일을 하시다 보면 이 머리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고민 같은 경우에는 거울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울을 보시면서 내렸다 올렸다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얼굴에 최대한 예쁘게 형태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느낌의 컬감에서 내추럴한 느낌의 컬감에서 스프레이 살짝 이렇게 보면서 고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지셨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느낌의 형태 한복머리 스타일이 옆머리까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반대편도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반대편 이거 그냥 이렇게 잡았죠? 반대편 자신 잘로 머리에 그런 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가 더 크겠죠? 컬감 저는 뭐 컬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요. 컬은 저는 적당히 만졌어요. 오늘은 약간 깨끗한 느낌의 결감의 느낌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에만 뿌리시고요. 콩을 빼콤을 넣어주세요. 슬슬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프레이 그리고 에센스 살짝 손으로 슬쩍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끝에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결 방향을 살짝 뒷방향으로 이제 흐름과 모발의 흐름과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 보시면 후파시가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느낌 보면서 모발 뒷머리 라인과 형태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볼륨선 너무 죽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시작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결을 다 만지셨다고 하면 이제 지금 같은 느낌의 형태 웨이브 짧은 머리로 전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뒷머리 느낌이 나오시잖아요. 최대한 뒷머리 라인의 웨이브를 말아주세요. 웨이브가 아무래도 모양을 그릴 때는 웨이브가 좀 있어야 머리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으세요. 싱을 밑에 부분에 대신 다음에 이렇게 핀으로 연결해 주세요. 볼륨감만 조금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이 머리로 후까지를 넣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부풀려 주세요. 후까지로 머리숱이 없었다고 느끼시면 조금 이제 여기서 가발을 덮치시고요. 이걸로 충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으로만 이렇게 형태를 조금 보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거 하고 나서 갈비를 좀 붙여서 연결을 또 할 거예요. 이 느낌으로 그대로 전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형태 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 라인을 머리의 느낌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보신 다음에 반쪽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데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발 쪽달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머리로 해서 이렇게 형태감을 맞춰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색깔이 조금 틀려요. 준비했을 때 색깔이 좀 틀린 거라서 이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색깔이 이렇게 현장에서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칼라스 그레이로 살짝 나중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대로 끝을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세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죠? 모양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위를 조금 조금씩 채우시다 보면 업스타일이 어느 순간 예뻐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업스타일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느낌을 마무리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빨리 스프레이 뿌리신 다음에 결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핀을 뽑으시고요. 약간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스프레이 마무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까미핀 같은 게 있으세요. 까미핀 같은 걸로 중간중간에 마무리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굳이 핀을 꽂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업스타일을, 짧은 머리 업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